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스닥을 열어보기에 전에 시장 상황 간밤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더 다시 어려워지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오늘 나스닥이 무려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조금 떨어지고 S&P가 한 1% 떨어졌지만 나스닥이 크게 떨어졌는데 역시 그 한복판에는 알파벳의 충격적인 하락이 오늘 한복판에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알파벳을 떠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채권 금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선 그렇죠. 코너에도 많이 설명드리셨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보면 빌 에크만이라는 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동안 채권으로 쇼트했던 것을 리커버링하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4.92, 4.95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러면 다시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것이 같이 가냐. 금리랑 미국 금리랑 같이 올라가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금리가 지금 연초 한번 올리고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제인가요? 그저께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네, 맞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 어제 잠깐 제가 봤지만 그냥 경기 침체라는 걸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은 올해 11월은 안 올릴 가능성이 뭐 99%라고 하지만 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좋을 게 한 명한테도 좋을 게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달러가 올라서 좋고 금리가 올라서 좋은 사람은 달러만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이자 소득이 많아지고 그래서 MMF나 이런 데 넣어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 제외하고 그냥 다 은퇴해서 외국 놀러 다니는 분 제외하고는 지금 돈 혜택 볼 게 없는데요. 여튼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이 달러가 올라가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달러 인덱스보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현실감 나는 것은 그래서 환전할 때 얼마냐 이거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요. 좀 달러 엔이요. 다시 한번 오늘 150엔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가을에 11월에 잠깐 며칠 넘고 이거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 한 2, 3엔 정도 더 위로 올라가면 이건 바로 1980년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완전 위가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달러 원은 따로 준비 안 했지만 오늘 1350몇 원으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우리 시장 물론 미국에서 거래되는 MSCI 한국 EWRY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본류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빗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알기엔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MSCI라서 혹시 화면 보여주실 가능한지 EWY라는 심벌이 있습니다. 예. MSCI 한국인데 오늘 완전히 급락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달러 그리고 달러의 강세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시고 무리하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빌 에크만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채권 금리 훅 떨어지고 네. 다시 한번 세 빗짜리 이런 거 가시면 큰일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마음은 지금 절대 어떤 거라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시던 분할식으로 적립주로 꾸준히 매수하신 거 제외하고는 지금 어떤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물타고 이러해서는 지금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팔 수 있는데요. 특히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나스닥은요. 나스닥 오늘 2% 넘게 떨어졌는데 예. 폭으로 보면 최대폭 2월 이후 지난 2월에 최대폭 하락했고요. 200일선에 지금 완전히 근접했어요. 50포인트 더 떨어지면 그런데 지금 깨지진 않았는데요. 2월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요. 네. 우리가 조종장세, 약세장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종장세인 거는 고점 대비 10% 떨어지고 약세는 약세장, 강세장 할 때 약세장은 20% 떨어졌는데 아쉽게도 오늘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정확히 보면 10.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지금 약세장, 그 조종장세 조종매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요. S&P 500은 마이너스 8.8% 고점 대비입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7.7%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S&P 500 중에서 상당히 많은 주식이 52주 최저가를 막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페이팔, 에스테로드 이런 것도 다 좋은 회사거든요.
특히 페이팔은 계속 떨어졌지만 에스테로드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까지 상당히 좋았던 건데요. 이것들이 오늘 다 52조 최저가. 무려 60개가 넘는 주식이 오늘 52조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는 알파벳이 떨어지면서 그 알파벳에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무려 하루에 4.3% 떨어지면서 이거는 2022년 2월 이후 최대폭이 하락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 시장 뭐 한 번 정도 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9월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이렇게 고통을 좀 받을 줄은 상상하기 좀 어려웠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언젠간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 오르겠지라는 마음을 너무 쉽게 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5%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 나스닥은 어느덧 조정장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핫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씁니다. 메타가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광고 매출이 드디어 좀 좋았다고 합니다. EPS만 보면 거의 슈퍼 서프라이즈던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잠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3.6달러가 예상됐는데요. 4.39달러. 뭐 서프라이즈가 분명하겠고요. 예. 매출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335달러가 예상됐는데 341달러가 나왔고요. DAU 여기 보면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분. 여기서 보면 토탈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북이 됐건 예를 들어서 인스타가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지금 20억 9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런 분들은 30억 명이 여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시면 주위에 특히 젊은 분들을 보면 인스타그램 안 쓰신 분이 없잖아요. 습관적으로 누르죠. 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도 여기 카운트가 되고 있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들어가는 순간 광고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광고의 가치가 있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통계를 보면 애드 임프레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 많이 노출됐다. 그 얘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용자당 광고 매출은 약간 부족했지만 조금 넘어섰지만 세금도 많이 늘어나야지만 이건 사람 한 명당 얼마를 버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23달러 벌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어저께 스냅이 3달러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3달러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가 사람들이 그걸 하나를 갖고 더 활용한다. 그러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어제도 보여드렸던 성적 표 얘기가 되겠는데요. 초록색이면 다 좋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A0 정도 되는데요. 플러스가 안 나온 것이 딱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리얼티 랩입니다. 리얼티 랩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VR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오늘도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 얘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에서 얘기하면 혼나는 분위기죠, 지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하나 따지냐면 이번에 레비뉴로 매출에 대한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못 미쳤습니다. 요거 하나는 일단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3, 4% 했다가 약간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뭐 예. 열려 있으니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하나 부족한 것은 뭐 랩은 그 아까 말씀 VR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약간 부족한 거를 A+ 못 받은 것은 딱 요거였다. 메타의 레비뉴가 약간 부족했다. 다만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관되게 어제 알파벳 떨어졌죠. 알파벳도 마찬가지. 마진율 일관되게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현상. 그것은 그만큼 빅테크 이런 것들이 주가 이런 거 상관없이 상당히 이제 마진을 계속하고 그것은 그동안의 코스트 리덕션이죠. 인적 자정, 인적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갖고 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 가이던스 이 부분을 뭐 굳이 책을 잡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약세장 속에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줬네요. 자, 두 번째 하스탁은요. 알파벳입니다. 문제의 그 주식이죠.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일까요? 클라우드 매출이 아쉬웠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10%까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9.5%가 떨어서 아주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120년 동안 주식시장의 역사에 있었는데요. 단일 종목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집값이 뭐 10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떨어진 거 보면 10%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1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바로 네. 그 시가총액이 오늘 정확하게 166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1660억 달러면 한국 돈은 어느 정도냐면
한 200조? 200조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10분의 1에 날아갔고요. 와, 대단하네. 삼성전자가 400조가 넘을 텐데 삼성전자 절반 정도가 날아갔다. 하루에 날아갔다라고 제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 사라진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안 좋은 기록은 오늘 세웠고요. 퍼센트로 보면 2020년 3월 달에 이게 팬데믹의 직후에 팍팍 떨어졌을 때 퍼센트 이후에 최대가 되겠고요. 예. 알파벳으로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기록입니다만 중요한 건 시가총액으로 오늘 사상 최대 기록이 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모습을 나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듬성듬성 마이너스 그 비트를 못하고 밑상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한번 그 성적표 보여드리면 네다섯 가지 항목이 그 기록을 못 미쳤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마진율, 클라우드의 마진율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율 추이죠.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율 추이가 지난 분기 28%였는데 이번에 22%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어저께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요. 모든 것이 더 좋게 나왔는데 지금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율이 지난 분기에는 1등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네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오늘 그 가장 큰 건 모네스보다 오늘 모닝스타에서 매수 의견을 중립을 내렸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다만 목표 주가는 내린 것도 있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애널리스트라면 목표 주가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치가 나쁘지 않고 마진을 좋아하겠는데 그렇죠. 여튼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매출 중요한데 클라우드 매출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되겠고요. 더욱더 극명한 것은 어제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 경쟁을 가장 지금 전면에서 싸우는 쪽이 물론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완전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 보통 이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실적 발표했는데 이 모든 것의 평가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 앞서기 시작했다. 거기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기본적으로 개인 고객들이건 법인들한테 과금을 하던 체계가 기본이었는데 알파벳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알파벳은 광고에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안전했고 한 발 먼저 들어가선 인공지능에서 먼저 소위 수익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자체가 월가의 평가 자체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뭐 하락이나 혹은 이렇게 조정 기간은 이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으나 월가의 오늘 의견과 달리 투자자의 의견은 냉랭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실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희비가 갈린 이유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3% 상승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절반이 날아갔다.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비자입니다. 진정한 여행 수혜주일까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뭐 경기 침체 그런 거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비자와 저희가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마진율은 약간 1%포인트 약간 줄어든 건 약간 부족한 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잠시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룸 있다는 얘기 표현을 했습니다. CEO가. 룸 있다는 것이 두 지역을 아주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여행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아직 팬데믹을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게 수준을 회복 못했다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미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광객. 그래서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오늘 주가는 첨부 올라왔는데요. 그거보다는 배당을 또 한번 올려줬고요. 15.6%는 올려줬고 자사주를 250억 달러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역시 주주 친화 정책이 주주 친화의 어떤 진심인 미국 회사에 힘을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구글 알파벳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월가 평가까지만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3.0%가 올라가서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오늘 4달러 정도 오히려 내리기도 했지만 오늘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네 군데가 정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각을 좀 반영시켜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앞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다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해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분명히 볼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